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워지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봄과 초여름에 아주 활짝 피는 꽃인데 요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꽃입니다. 정말 귀한 꽃인 것 같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등남꽃이 있었는데 학교에 등남꽃이 활짝 필 때 정말 이뻤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정말 보기 힘든 꽃이긴 한데 이 꽃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은은한 향도 나고 보기에 정말 이쁜 꽃입니다. 자, 이쁜 등남꽃은 여러가지 색깔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약간 푸른빛이 그리고 보랏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등남꽃을 그릴 겁니다. 파란색 계통 그리고 보라색 계통을 적절하게 잘 섞어줍니다. 자, 이런 꽃이 이런 파란색 꽃을 보면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색깔도 너무 예쁘지만 파란색이 참 매력있는 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먼저 색칠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하나하나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꽃은 이 가운데 노란색, 이쪽 부분에 노란색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노란색을 또 잘 살려줘야지 예쁜 꽃이 완성이 되겠죠. 약간 밑에 바탕색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노란색을 좀 자연스럽게 번질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종이에 흡수되는 게 그림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저렇게 밑에 있는 작은 꽃은 이 위에 쪽보다 좀 더 진한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걸 잘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쁜 등나무꽃도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었죠. 신라시대 이야기인데요. 신라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홍화 그리고 청화라는 예쁜 두 자매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한 청년을 같이 사모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죠. 그런데 그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청년을 배웅하러 나가는 길에 두 자매가 한 청년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정말. 두 자매는 서로 양보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이 전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자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끌어안고 연못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청년은 살아서 돌아왔고 두 자매의 소식을 듣고 청년도 안타깝게 연못에 몸을 던졌다죠. 그 넋이 서로 엉켜서 등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는 다르게 정말 슬픈 전설이 있었네요. 자, 등꽃의 특징은 위는 좀 약간 연한 톤으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점점 갈수록 이런 색감이 좀 약간 짙은 게 포인트여가지고 그걸 잘 표현해주면 훨씬 더 근사한 그림이 나오겠죠.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안한 부분을 좀 칠해보도록 하죠. 줄기와 잎사귀를 칠해봅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에 접어들었는데 좀 묘사할 거를 좀 더 해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묘사까지 해주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점점 더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시원한 계절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